남녀노소 즐기는 치즈, 맥주 안주, 와인 안주, 그리고 아이들 간식까지 두루두루 소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농축수산물에서 발견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라는 균은 감염되면 리스테리아증을 일으키고 수막염, 수막내염, 폐혈증, 당구증같증, 결막염도 일으킬 수 있다는데요. 치즈, 육회, 연어 이런 식대 매니아라면 놓치지 마세요. 맛있는 치즈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농축수산물에서 발견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 저감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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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겨주시는데? 저 혹시 미생물과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세균, 바이러스, 원충과 같은 모든 미생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제 위해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기준 규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시험법도 개발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유전체 분석이 있거든요. 식중독이 발생되었을 때 원인이 어떤 식품인가 이런 것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고 또 우리가 분리된 식중독균을 수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자원화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 먹는 치즈, 그리고 연어, 육회 이런 곳에 이제 리스테리아 균이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네. 농축산물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의외평가 연구를 이제 2018년부터 2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식중독균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체를 한 2,000건 정도 수거해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고 해당 그 균이 어떤 온도에서 성장을 이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배양을 해서 각 온도에서 얼만큼 성장하는지를 또 측정을 해서 그런 걸 종합을 해서 위해 평가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이게 리스테리아 균이 정말로 위험한 건가요? 리스테리아 균이 식중독균 중에서 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사망사고율이 유독 많이 보고되어진 균이기 때문인데요. 또 리스테리아가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들한테는 주로 설사, 구토, 복통 이런 걸 유발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노약자분들, 어린이분들 그리고 면역 저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수막염이나 결막염이나 아니면 뭐 폐혈증까지 가서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균인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인 아무래도 임산부. 주로 임산부가 크게 증상을 안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거의 리스테리아 균들이 거의 모두 태아한테로 가서 유사한 일을 일으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저 같은 일반인들은 발음하기 너무 힘든데 혹시 이것보다 더 어려운 발음의 뭐 용어가 있나요 혹시? 캠필로박터, 제준이 뭐 이런 균 이름들이 대부분 네. 그렇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캠필로박터, 제준이 했더니 캠핑 가서 걸렸나? 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 그리고 한택까지 하고 왔을 때 아마 두 분이 거의 다 여기서 실험의 첫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이제 치즈에 있는 리스테리아 균을 검출하기 위해서 배지에다가 넣어주는 1차적인 단계인데요. 이제 치즈에 묻어있는 리스테리아 균이 균질하게 섞어질 수 있도록 한번 토마토 과정을 거쳐줍니다. 진화가 완료된 배지를 37도 인큐베이터 보건 환경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개안을 시켜줍니다. 이 치즈를 24시간 동안 배양을 시키면 리스테리아 말고도 다른 균들이 많이 자라있기 때문에 리스테리아만 선택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평판 배지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진균 배양 액을 네. 선택 배지에다가 도말한 배지를 다시 한번 37도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는 다음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분석한 치즈 검체에서는 리스테리아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리스테리아가 검출된 경우에는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와는 다르게 작은 검은색 콜로니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는 유전자 실험실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 녀석 리스테리아균을 이 장비에 넣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이 장비는 뭐죠? 날지토프 방식을 이용한 질량 분석기인데요. 이전에 지금 분리했던 균을 이 기계 전용 슬라이드에 발라서 이 기계에 다시 넣으면은 질량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리스테리아 균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전에 질량 분석기에서 그 균도 분석한 정보를 여기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이 균이 리스테리아 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쪽 칸에 보시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라고 이게 나오고 만약에 다른 균이면 다른 균의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비 사면은 이거 프로그램이랑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패키지입니다. 좋네. 그래서 얼마예요? 제가 보고 이거 3억 정도 한 거예요. 2억 5천만 원. 전 분석 단계를 거친 후에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아까 저희가 그 치즈에서 리스테리아균을 검출했던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오염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오염도 조사한 자료들을 여기다 공식을 통해서 코딩을 집어넣고요. 네. 사람들이 치즈를 얼마나 많이 먹느냐 하는 자료도 들어가 있고 얘가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고 소비자가 그걸 얼마나 집에 놓고 있다가 어떻게 섭취를 하는지까지 그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다 코딩을 해가지고 여기 집어넣어놨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이게 한 만 번 정도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완료가 되면 과연 초기에 얘가 과연 얼마나 오염이 되어져 있는지 균이 보통 이렇게 되면 한 10^4승 정도 오염이 되어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만 그램 중에서 한 마리 정도가 오염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지 이번 분석했던 결과에서는 한 10승 정도 나왔으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로또 걸릴 확률보다도 훨씬 높은 확률이라서 예, 거의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없다라고. 여름철이면 특히 조심해야 할 식중독, 그 원인균인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실험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안심하고 믿고 식품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식약처의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봅니다. 연결 고리! 선생님, 멋진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주로 미생물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저에게는 그게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새로운 경험, 또 공무원으로서의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네, 행복하게 지내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미생물과가 지금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굉장히 이제 사건이 많은 그런 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과바이러스과도 하나 생겨서 좀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미생물과 또 연구관님, 또 연구사 선생님들, 또 연구원 선생님들까지 다 단합이 돼서 일을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생물과 화이팅이고 또 식약처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